안녕하세요, 몽미삼촌입니다. 아유, 와이사스가 작아가지고 그 난방을 좀 작은 걸 입어요. 좀 어깨 좀 작아 보이려고, 그좀 이렇게 날씬해 보이려고 작은 걸 입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지금 목도 막 억수로 가늘어지고 다쳐가지고 뭐 근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체형도 다 빠져버리고 목도 완전히 가늘어져 버리고. 뭐 질문하신 게뭐걔 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을 좀 빼서 키우는 게 좋냐, 찌워서 키우는 게 좋냐 하는데, 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살을 빼더라도 적당히 빼면 돼요. 살을 찌우더라도 적당히 찌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을 많이 찌우더라도 근육으로 그걸 버텨내면 돼요. 근데 근육으로 버텨내는데, 버텨내고 있지만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선다든지, 아니면 등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이나 무릎 각도 빗을 각이 서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살을 빼서 키워도 돼요. 대신에 추운 겨울에는 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에 있는 체중에 있는 것을 지방을 빌려 쓰지 않게 살을 자주 줘야 되겠죠, 겨울에는. 겨울이 아닐 때도 어떻게 해요? 물과 살을 적당히 줘가지고 살을 빼더라도 그 운동량에 맞춰서 줘야 돼요. 이 영양이 부족해서 근손실이 온다든지, 영양이 부족해서 수분이나 부족한 영양이 부족해서 살을 땡겼는데 복원이 안 되든지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뭐, 작게맥에서 독하게 키운다는데, 작게맥이 독하게 아니고 그 정도가 돼버리면 얘는 골뱅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나이 들어서까지 개를 쓰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딱 가지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개인 취향대로. 나는 좀 찌워서 키우는 게 좋겠어. 나는 좀뭐 빼서 키우는 게 좋겠어. 그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그 정도만 안 벗어나면 됩니다. 안녕.